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선수들 좀 그간 우리의 형님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결자해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. 우리가 풀지 않는 그런 것도 풀어주지 않습니다. 우리 선수들한테 여러분을 보니까 제 피셜 선수입니다. 여러분들의 운동을 운동장에서 가방 없이 꺼내세요. 저는 여러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려움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, 안 될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냥 오늘 모든 걸 다 꺼내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베이스볼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 수강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선수들한테 응원하고 또 우리 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가 유한이라는 분이 이해의 결과를 내려드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태 선수는 아시다시피 득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. 그리고 슈팅이 완전히 슈팅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태 선수의 경험은 경기 출전하는 시간을 적었습니다. 에너지도 출시가 되었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였지만 조용 선수도 계속 슈팅을 위해서 에너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수한테 좀 많은 힘을 실어주고 또 경기 끝나고 훈련할 때 슈팅을 했습니다. 또 선수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트레스하고 제가 그때 왼쪽으로 뺐는데 우리는 주어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 경기만 생각했고 물론 어떤 부산에서 저한테 그런 확실한 뭔가를 바탕 상황을 아는데 저는 굉장히 팬분들한테 팬분들께 죄송하고 고민을 지워줄 정도로 실은 좀 창피한 분위기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다 뺐습니다. 정말 욕심없이 또 한편으로는 정부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교수를 다시 시험을 다시 했고 한편으로는 정부한 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. 좀더 잘 봐서 정부한 분이 이렇게 이런 정상을 받고 좋은 상황을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하고 또 앞에 있는 분위기에서 반전이 돼서 팬분들 또 우리 선수들 보고 싶다 두 가지 생각에 참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주변 인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한 경기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도 정확하게는 사태 발표만 당일날 이해 됐습니다. 그렇게 대학 접어서 저희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저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네. 개인적인 선배 그래서 제가 코치 시절에 저희한테 플레이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저희 가면 좀 많이 미안하다 저도 많이 미안하다 지금도 미안합니다. 경기에 있으면 차가워지고 미안하다고 포교를 쓰기 위해서는 유니온과 필요했습니다. 우리가 기존에 유니온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실은 정환재 선수도 포드 형 선수입니다. 과감하게 사이즈로 기용을 해보는데 정말 200kg 이상 해낸 것 같습니다. 첫 경기 출전에 자기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. 첫째는 우리가 계속 경기를 거듭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충원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우리가 바꾸고 이제 쉽게 직접하게 체력적인 제안을 하면서 다니면서 지금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서 실전을 하게 되면 또 추가 실전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응되어서
본인과는 사회사에 대해서 장학하고 지역 부분에서 역할을 명령을 하고 체력 안돼 그리고 체력을 나누시다 그 화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좋은 게 있을 거라 단지 하나의 문제점은 이 선수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은 게 아니고 해외를 하고 있다든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라는 게 프로라는 자신감의 그런 질문인데 골을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자신있게 조금 놓쳤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조직적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6명이 진행되는 게 경험식이든지 저는 추천 안 하고 에너지 부분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강을 하면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적응을 했는데 그게 이해해 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1년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운동 시점에도 너무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단전분들이 그 누가씩 들어와서 같이 호흡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보면 좀 더 신이 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코로나 국민의 진정에 대해서 많은 단전분들이 오셔서 축구를 같이 즐기고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좀 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뭐 제가 여자라는 패션이 원톱이었지만 이제 좀 많이
풀이로 볼 수 있게 이제 상황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이제 짧은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했고, 그리고 제가 전형적인 풀이 아니고 스타일이 좀 이상하게 승규랑 치다보니까 이제 승규랑 번갈아가면서 이제 좀 후회하고 돌아다니면서 고개를 했었는데, 이제 점점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나. 모든 상황들이 아니었지만 저희 팀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, 남들이 다 아니었으면 똑같은 생각인 것 같다 싶죠. 확실히 이제 저희 팀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.